그런 데서 밥주걱을 다 파냐? 음식하는 아니 왜 이게 밥주걱이냐 해야지 아주 그냥 놔둬라 어? 도와주려고 그러지 그냥 놔두는 게 돕는 거 아니야? 잘 아는 대로 이 녀석? 그래 알지 가끔 그 김재영 화백이랑 알류사러 오거든 혼자 올 때도 있고 김재영 화백이랑? 아니 그 여자가 대체 어떤 여자야? 한마디로 어. 동맥경화 동맥경화? 내 뇌에 동맥경화 일으킨다고 그 여자가 울트라마린 준비됐나요? 40대? 아니야 30대 아무튼 가뭄에 콩나루 도다가 요 근래 자주 들락말락 했는데 오면 엄청 고급만 불러 천연만 찾는다고 그럼 그 김여사 그 여자도 유명한 화가인가? 저 그게 의문이야. 그 비싼 걸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가면서 어디서 그 전시회 한번 연다는 말이 없거든? 잠깐만. 아까 뭐라 그랬지? 그 여자가 사간 알류가 뭐? 울트라 뭐라고? 아이고, 이렇게 뇌가 신호등 없는 사거릴까. 그건 또 뭔 소린데? 뇌가 무질서하다고. 신호등 없는 사거리가 알아듣게 설명해 줄게. 울트라마린이 뭐냐면 그냥 군청색이야 군청색 그래 울트라마린이라는 천연 알료였어요 그게 김정희 시체에서 나왔거든 그래? 그럼 그 동맥경화가 김정희 죽인 거야? 저기 그 박사장 말이야 지금 당장 그 여자가 사간 거 리스트 뽑고 가만 있어봐 이거 비싼 걸로 사갔으면은 그 계산을 뭘로 했어? 당연히 카드지 카드로만 해야 된다, 박사장. 카드지? 이런 줄 알았으면 현금으로 받을걸. 아우, 그랬으면 그 똥배가 쏙 들어가도록 이 흰사다 바닥을 끼어다닐 건데. 아이고, 우리 박사장 이쁘다. 아, 요즘 이렇게 이쁜 짓을 잘해. 아주 투명하게 사는구만. 그 말 나온 김에 말이야. 그 생긴 거 자세하게 얘기해봐. 나의 커밍아웃을 해라, 씨. 맞아요. 이모 그림. 얼마 전부터 이모가 자꾸 그림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방범 시스템도 달았는데 그래도 계속 없어져서 결국 금고를 만든 거거든요. 처음으로 그림이 없어진 게 언제예요? 혹시 민정우가 집에 드나들면서부터 아니에요? 이번엔 정우를 의심하시는 거예요? 민정우, 27살. 그거 그 사람 나이, 본명. 맞아요? 정우가 저한테 거짓말을 할 리가 없어요. 사는데도 모른다면서요. 그건... 만난 지 오래됐다면서 사진도 한 장 없고 핸드폰도 민정우 게 아니라 윤세아 씨 명의로 된 거래고. 민정우. 그런 사람이 정말 있긴 한 거예요? 검사님은 맨날 그렇게 사람들 의심하면서 살면 괴롭지 않으세요? 나 같은 사람도 사람 믿으면서 살려고 애쓰는데. 의심을 해야 이모 죽인 범인을 찾죠. 아무도 의심 안 하면 범인 못 찾아요. 윤세아 씨, 그러길 바래요? 민정우 몸터리 나왔습니다. 좀 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민정우 씨가 키일 수도 있습니다. 민정우가 윤세아 씨가 잡는 그 시간에 그림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면 윤세아 씨가 가지고 나간 거겠죠? 차라리 제가 빼돌린 거면 좋겠네요. 정우가 아니라. 왜 이렇게 화난 거야?